감정훈 선수는 2년간 팬들의 시선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인기에서는 그 공백을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팬들의 뜨거운 사인 공세가 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피츠버그는 지난 13일 투포수 집합을 시작으로 선수들이 속속 팀의 스프링 트레이닝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선수들을 보려는 팬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직 시범 경기 일정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200여 명 이상의 팬들이 선수들의 훈련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말 일찌감치 플로리다에 건너와 훈련하고 있는 강정우 선수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강정우 선수에게 사인을 받기 위한 줄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 두세 배 긴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강정우 선수가 훈련을 마치자 팬들은 야구카드, 야구공, 자신의 애장품 등 다양한 용품을 내밀며 사인을 요청했는데요. 강정우 선수는 이 요청에 일일이 응하며 좋은 팬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꼬마 팬들의 요청에는 농담을 건네는 등 여유까지 보내며 잊지 못할 기억을 남겨주고 있죠. 일부 팬들과는 사진도 함께 찍는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강정우 선수의 복귀가 팀 전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강정우 선수도 스포티비 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그라운드 안팎에서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올해 그 각오를 실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